앞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고의로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형의 1.5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. 역학조사 방해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, 격리조치 위반의 경우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.